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애플이 차이나 덕분에 떴다가 차이나 덫에 걸려서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땅에 떨어진 애플의 이미지입니다. 저 사진은 중국의 정저우시에 있는 애플의 아이폰 14 생산 공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아이폰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저 공장의 노동자들이 공장의 담을 넘어서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된 군인이 탈출하는 식으로 저런 현상이 정저우시에 있는 팍스콘 생산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BBC 외신에 의하면 이 정저우 팍스콘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공장은 10만 명 이상이 있나 봅니다. 근로자들이 뭐 그냥 오, 이 코로나 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공장 밖을 뛰쳐나간다고 이렇게 이 외신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정저우시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 화킹자가 나타나니까 식당을 폐쇄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기숙사 방에서 밥을 먹게 하고, 못 나가니까 거기에 봉쇄당한 중국 근로자가 외신 기자한테 한 말이, 야, 이건 말이 도미토리지. Terrible situation. 우리말로는 지옥 같은 환경이다. 도저히 뭐 돈이고 뭐고 다 싫다. 그냥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고 근로자들이 뛰쳐나가는 겁니다. 팍스콘은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길, 근로자들이 집에 가고 싶으면은 버스를 대절해주겠다. 그럼 너 고향까지 데려다주겠다. 그러는데 왜 팍스콘이 중국인 근로자들이 담을 뛰어넘고 그다음에 길거리를 걸어가겠습니까? 버스를 안 타고. 그냥 이 외신 사진에 보면 여행용 백 들고 그냥 마냥 걸어간답니다. 심한 경우에 그 외신 기자한테 이런 얘기, 자기 집이 100km인데 100km도 걸어가겠다입니다. 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움직임 이렇습니다. 중국의 그 코로나 봉쇄 시스템은 각 지방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저우시가 봉쇄 여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설사 팍스콘이 회사 버스를 대갖고 고향으로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도 정저우시 밖에 나가다가 정저우시 시당국의 검문 검색에 걸리면 그냥 다시 봉쇄당할 수 있으니까 못 먹겠다 이겁니다. 팍스콘도 못 믿고 애플도 못 믿고 뭐 정저우시도 못 먹고 그냥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입니다. 돈이고 뭐고 다 싫다 이겁니다. 왜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 알아보니까 제일 큰 이유가, 이제 너무 밀집돼 있고 좁은 데서 막 일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인데, 더큰 문제는 이 중국 정부가 그냥 코로나 봉쇄를 너무 엄격하게 시행하니까 이 14억 중국 인민들이 아직도 코로나가 아주 걸리면 큰일 나는 병인 줄 알고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고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야, 내가 우리 팍스콘 공장에서 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뭐 회사 말 듣고 내가 저 생산 라인에 가서 일하면은 난 확실히 뭐 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는, 차이나 빼놓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가 초기에 그렇게 느꼈듯이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고, 뭐 심한 경우에 뭐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감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중국 근로자, 팍스콘 근로자들의 과잉 반응, 지나친 공포심을 베이징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조장한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건 애플이죠. 애플 완전히 쪽팔린다. 요새 차이나에 몰빵했다가 이 정저우 공장, 애플의 최신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14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 공장이 좁 단축을 하고 아마 금년도 4, 4분기에 10%의 생산량을 줄여야 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금년도 4, 4분기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매출이 엄청난 건데, 이 크리스마스 홍경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9월 말에는 애플 쇼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원래 7%를 증산하려고 애플이 부품 업체한테 얘기했는데, 야, 이게 증산하는 거 철회하겠다니까 뭐 주가가 내려앉고 난리 쳤는데, 또 이번에 11월에 저렇게 애플이 완전히 체면 구기는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저우에는 저 팍스콘 공장뿐만이 아니고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의 중국 내 다른 공장도 또 지금 쑥대밭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가톤이라고 상하이의 공장을 갖고 이제 애플의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게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약 한 80억불 손해를 보고 큰 손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 공장이 선전에 됩니다. 선전에서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인력을. 아이폰이 인력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당연히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중국 끌러져. 돈이고 뭐고 다 싫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야, 시간당 임금을 14% 올려주니까 좀 와닿어, 공장으로. 그 정도로 애플의 아이폰을 맹기는 중국 내 공장들이 그 쑥대밭인데, 이제 팍스콘이 진짜 애절하게 중국에 근로자들한테 때 호소하는 겁니다. 공장에 머물어주면, 지금 다 집으로 가려고 난리니까, 공장에 머물어주면은 일당 55불의 보너스를 주겠다. 이거는 기존 보너스의 4배입니다, 4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레이버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 들고 막 이 고향으로 가던 그 이 중국 근로자지 않습니까? 다시 공장으로 돌아와 주면은 일당 69불에 이건 스페셜 보너스입니다. 특별 보너스를 주겠다고 진짜 호소 아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 근로자들도 부족하지만 설사 근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 보너스로 잡아두더라도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생산업계가 팍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애플도 저렇게 중국에서 난리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애플의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아 우리 애플은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을 여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저게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봉쇄를 하느냐 푸느냐 이런 거 모든 결정은 중국의 지방정부 정주호씨가 결정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가 뭐 중국 근로자의 건강 안전하는 뭐 권한도 없고 저게 힘이 없어요. 저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얘가 보기에 1년에 여러 가지 일로 애플과 차이나에 같이 무너집니다. 애플은 너무 차이나에 몰빵했다가 갈수록 애플한테 불리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생산 원가가 급등하는 거죠. 애플 아이폰이 삼성전자는 베트남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이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근로자 임금 수준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막 그 팍스콘이 막 이 특별 보너스고 난리치면은 이 두 배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애플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거죠. 이미 애플은 많이 이미지가 훼손되어 왔거든요. 뭐, 미국 메이저 언론이 애플이 이렇게 뭐 중국 정보당국에 굴복해갖고 이 고객의 정보를 뭐 이렇게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아왔는데 아, 근로자 문제도 제대로 못한다고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11월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자기들도 이제 아 베트남으로 옮겨 일부는 옮겼는데 이것도 애플의 주력 제품인 뭐 아이폰 14 그런 게 아니고 애플 워치나 아이패드 일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팍스콘이 급하니까 뭐 애플하고 상의했겠죠. 아 인도에서 이 아이폰 생산비 중에 2%인데 빠른 시일 내에 4%로 올리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니 그렇게 많은 아이폰 생산 중에서 2%를 4%로 인도에서 생산 올려봤자 이건 큰 의미가 없고 또 이 전문가들 이야기는 지금 애플은 완전히 차이나에 발목이 잡혀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200개 탑 공급업체 중에서 무려 155억의 업체가 중국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갤럭시처럼 그렇게 쉽게 베트남이나 인도로 생산 공장을 빼낼 수 없는 게 애플의 참 답답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이나 이미지도 요번 이 애플 스캔들 때문에 안 좋죠. 외국인 투자가 이렇게 보기에 야 이거 잘못 차이나에 투자하면 또는 빨리 차이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렇게 애플 공장식으로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아 차이나가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기존에 있는 외국 기업을 이렇게 잡아두는데도 아주 네거티브한 효과를 미치는 겁니다. 이 애플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노키아입니다. 여러분 노키아가 휴대폰 시절에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최고 강자였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한 번 헛발질하고 지금 아프리카 폰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세계 시장이 휴대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는 거를 뒤늦게 따라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애플은 어떤 기술 발전의 흐름을 잘못 잡는 게 아니고 너무 차이나에
몰빵했다가 차이나의 덫에 걸려서 제2의 노키아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IT 산업, 대한민국 경제는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